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팬맷입니다. 제가 가고 있는 곳은 현대 모스터 스튜디오 고향인데요. 일산을 안 간 지 엄청 오래됐습니다. 한 달 전쯤인가? 볼보 일산전 시장 잠깐 찾아간 거 외에는 시승을 하거나 아니면 뭐 영상 찍을 일이나 그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이번 달쯤 포드 링컨 시승하려고 일산을 찾아가긴 할 건데 오늘 찍는 것은 시승기가 아니에요. 현모스 고향으로 가고 있는 이유는 그곳에 제네시스 G90 전시 차량이 있더라고요. 마침 오늘 찍을 것도 사실 없어요. 원래라면 일정이 있어야 했는데 시승 잡아놓았던 게 계획이 틀어져가지고 무슨 컨텐츠를 해볼까 해가지고 지금 영상 찍게 되었네요. 오랜만에 일산도 가볼 겸 제네시스 G90도 구경해보고. G90은 제네시스 수지 가서 관람해본 적 있어요. 물론 그때는 사람들이 많았던 토요일 주말이기도 하고 그래서 촬영이 사실상 어려웠죠. 현모스 고향도 사람들 많이 찾아오긴 한데 제가 항상 시승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 가면은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럴 때 한번 실내 외관 촬영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자세한 것은 현모스 고향 도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오래간만에 오네. 사실 여기 찾아온 적은 좀 많이 있는데 오늘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외관 구경을 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니까 다른 것은 그냥 나중에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제네시스 G90 앞모습을 생각해보면 확실히 앞모습 자체도 젊어졌죠. 원래 제네시스라는 브랜드가 굉장히 중후했었는데 이 그릴은 이번에 G70 페이스리프트 된 모델에서 따온 그릴 같은데요. 아니면은 이전 모델인 G90 페이스리프트 버전에서 따와서 삼각 모양으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제네시스 로고 있잖아요. 제네시스 로고 지금 역시 삼각 모양 그거 비슷하니까 마치 방패 모양. 이 그릴 소재도 보면은 크롬이에요. 이거 다. 와, 이 라이트는 마치 아이오닉5의 옛날 그 비트 방식 있잖아요. 그 LED 라이트를 채택한 것 같고요. 이렇게 보니까 라이트도 뭔가 미래틱한 그런 모습은 있네요. 그리고 현재 차체 색상이 무광이에요, 이거는. 와, 무광색이니까. 대부분 쇼퍼드리븐 차량 하면 유광이잖아요. 반사빛 나고. 근데 이거는 젊어진 쇼퍼드리븐이네요, 확실히. 그러니까 한 가지 설명해드리자면 스포츠한 모습이라고 봐야 될까요? 무광하면 떠오르는 게 스포츠 색상이니까 아무래도. 확실히 젊어졌어요, 앞모습. 그럼 옆모습을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제 제네시스 시리즈들이 패스트백 라인을 맞춰서 가려고 그런 건지 소나타나 아니면 아반떼만 봐도 그렇잖아요. A필러에서 C필러까지 내려오는 라인을 보면 중후한 이미지보단 이제 제네시스 역시도 확실히 젊어진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죠. 마치 그러니까 BMW 7 시리즈 같이 좀 스포츠한 그런 차량이랄까요. 잠깐, 이게 매끈한 라인보다는 다시 살펴보니까 마치 남성미의 칼날의 그런 느낌이랄까요. 좀 날카로운 포스가 좀 있어 보이죠. 앞 캘리퍼는 가려져 있어가지고 지금 뒤쪽으로 볼게요. 수지에서 봤던 거는 좀 뭐라 해야 되지? 얇다고 해야 되나, 느낌이? 그런 휠 이미지였다면 이거는 평소 G80이나 아니면 GV80에 봤었던 뭔가 라이징 스타를 전형적으로 한 휠 느낌인데, 근데 그거보단 좀 거리가 약간은 볼 수도 있네. 이것 때문인 건가? 네, 이거 X 모양? 5 스포크에 갖춰져 있는 그 모습 때문인지. 이거
겉으로 보면 무광으로 보이는데 만져보면 무광 느낌은 아닙니다. 뒤쪽 캘리퍼 굉장히 크네요. 만도사에 캘리퍼가 탑재되어 있죠. 뭐 그리고 아시겠지만 당연히 소프트 클로징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을 이렇게만 열고 닫는 게 아니라 이 지부시분 희한한 점이 있다면 이렇게 열고서 이거 누르면은 마치 롤스로이스처럼 자동으로 닫힌다고 해야 될까요? 아 근데 이건 진짜 희한해요. 버튼 하나로 닫을 수 있는 거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지 클로즈 시스템이라고 부르는구나. 이제 이렇게 터치만 하면 닫혀요 자동으로. 뭔가 더 심플해졌다, 간편해졌다, 소프트해졌다 그런 느낌? 편리성을 위한 느낌. 확실히 옆모습 자세히 보니까 이야, 특히 창문 열 라인까지도 보면은 상당히 좀 날카로워졌다고 볼 수 있어요. 차체도 더 길어지면서 마치 콩코드역에 끼 있잖아요. 그런 느낌에 비슷한 공격적인 슈퍼드립은 젊어진 모습, 무광 거기에 스포츠한 색상이니까. 그럼 이제 뒤로 가볼게요. 이어지는 테일램프가 대부분 하나씩이잖아요. 아우디만 봐도 하나고 뭐 링컨도 그렇고. 그런데는 이어지는 테일램프가 딱 저 보세요, 두 개로 되어 있어요. 근데 두 개인데 얇아요. 뭐 이게 두껍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마치 벤츠 CLS 있잖아요, 그 페이스리프트 전 모델. 그 형상한 삼각 모양 좀 비슷해 보여요. 이어진 테일램프 두 줄이라서 야 이거 밤에 본다면요 더 이쁠 것 같고. 확실히 CLS 비슷해요. 이 테일램프만 보면 이거 이것만. 이제는 이 뒷모습 역시도 예전 중후한 이미지는 완전히 씻어냈죠. 제네시스의 방향성 얼마나 젊어진 건지. 막 이렇게 뒷모습까지 어느 정도 스포츠함을 갖췄다면요 저 두 개 있는 듀얼 머플러 가짜가 아니라 진짜입니다. 트렁크 당연히 두말할 것도 없죠, 전동식인데. 그런데 트렁크 공간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아무래도 후륜구도 거기에 뒷자리를 위한 공간이다 보니까 트렁크 공간 아무래도 벤츠 S클래스만 봐도 작다는 거 아실 수 있는데 대형차 치고는 나름 이 정도 적당하죠. 골프백 실키도 네, 좋겠고. 여기 지금 전시 차량이고 사람들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제가 가방을 둘 수가 없지만 아무튼 공간은 뒷자리를 위한 차량이다 보니까 대형 세단 치고는 작다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크죠? 네. 스마트 테일게이트라고 해서 현대차들 특징, 키를 소지한 채 다가가기만 하면은 부저가 한 세 번 정도 울리고 자동으로 딱 열리잖아요. 그 방식입니다. 지금 당연히 여기에는 키를 소지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그럴 수는 없지만 제 안으로 한번 들어가 봐서 살펴보도록 하죠. 뭐 뒷문 닫을 때 원래라면은 기사가 닫아주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가운데 보시면 버튼이 있거든요. 이거 누르기만 하면 이렇게 닫히거든요. 그리고 열 때는 손잡이가 없어요. 그럼 뭐냐, 밑에 여기 버튼이 있거든요. 이걸로 누르면 네 이렇게 살짝 열리고.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닫는 거. 가운데 누르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닫힙니다. 지금 당연히 오른쪽 시트가 너무 앞에 가 있는데요. 제가 공간에 대해서는 설명 안 할게요. 사실 넓다고 보면 되죠, 이 차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버튼이 있어요. 뭐 이렇게 누르면은 당연히 느리죠. 지금 저는 마침 사람이 없긴 한데 어휴. 이렇게 다리를 올릴 수도 있는데요 편리합니다. 근데 저는 다시 이거 원상태로 복귀시키겠습니다. 네, 다시 원상태 복귀하려면은 이 버튼을 눌렀어요. 이게 방금 그거였고 이거 버튼 누르면 다시 돌아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스마트폰 무선 충전기예요. 여기 딱 놓으면 되죠. 지금 현재 제가 찍고 있는 게 스마트폰 짐벌이라서 어쩔 수가 없지만 3.5 이어폰 단자 두 개가 보이고 이게 C타입이네요. 잠깐 이거는 이것도 C타입 같은데요. 이제 더 이상 뒷자리 C타입은 사야 하는데 USB라고 표시되어 있길래. 공간은 여기 수납할 공간은 정말 괜찮습니다. 이 정도
아, 왼쪽을 조작할 수 있구나. 오른쪽 조작하려면은 라이트, 그러니까 오른쪽 버튼이죠. 이렇게 지도 볼 수도 있고. 그냥 빨리 둘러보고 내려 들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화질도 깨끗하면서 웬만한 화장대 거울까지도 잘 갖춰져 있죠. 이쪽엔 또 커플도 두 개가 보이고. 와, 이 정도 뒷자리 정말 느낀 점 말씀드리자면 퍼스트 클래스 VIP를 위한 그런 느낌으로 보이네요.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네. 뒷자리 상태가 이야, 유럽적인 그런 감성 느낌이 있어요. 서둘러서 그냥 앞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시트가 브라운 색상이잖아요. 쇼퍼 드리븐 하면은, 아니면 화이트 색상 이렇게 부르죠. 블랙 색상도 나름 괜찮은 건데, 제네시스의 로고 걸맞게끔 브라운이 더 매력 있어 보이죠, 아무래도. 와, 이런 줄무늬 하나하나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시트는 스포츠한 느낌보다는 아직까지 쇼퍼 드리븐 타입이니까 중후하다는 느낌이 들고요. 뭐 이건 제가 설명을 안 해도 아실 거예요. 독일 척추공학 거기서 인증을 받았다고 하죠, 이 시트가. 그래서 앉아보면은, 전 제네시스 예전 G90도 그렇고 G80 한번 타보면서도 그랬는데, 승차감 하나 정말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도어 쪽에 보시면 이게 우드로 처리가 되어 있고, 이거는 프리미엄 나파 가죽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이런 거 흠집 하나하나가 없는 거 보면 마감 품질이 상당히 좋다라는 것은 알 수 있고요. 오디오는 벵앤울룹슨이 들어갔는데 이거 아우디에서 많이 봤죠. 그런데 그거보다도 성능이 얼마나 좋은지, 제 당시 제네시스 수지 있었을 때 이거 한번 들어봤거든요. 벵앤울룹슨 상당히 음질 엄청 좋았었습니다. 뭐 운전석도 마찬가지로 아주 그냥 편해요. 이거 그냥 뭐 누르면 자동으로 이렇게 닫히니까 뭐 설명할 게 없죠, 이 정도면은. 이 앉아보니까 이 버튼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조잡하진 않거든요. 몇 가지만 갖췄으니까. 이건 G80에 그대로 이어진 것 같아요, 전통을. 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와, 이런 가죽 하나하나, 우드 등등. 아, 심지어 위까지도. 이야, 프리미엄 가죽 정말 잘 갖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전구 밝기 타입, 이걸 여기다 넣었다는 게 좀 그렇네요. 이렇게 이어진 와이드 코핏형인데,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버튼이 있긴 있는데, 트렁크 버튼 굳이 이걸 여기에 넣었어야 했나. 계기판은 완전히 풀 LCD 디지털 계기판이죠. 화질 상당히 좋습니다. 원래 G80도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거는 GV80처럼 2스포크를 사용했지만 GV80이 너무 둥글해서 좀 그랬어요, 아무튼. 근데 이거는 디자인 잘 맞게끔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좀 이렇게 완전 둥근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살짝의 매끈매끈한 처리를 한 듯하는 게 있으니까 이거는 보기 정말 좋네요. 이거 알죠? 크리스털 전자시키어 패드라고 해야 되나? 이게 그건가? 시동 끄면은 그거 접었다가 막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 맞나, 이거? 아, 그것까지는 제가 제네시스 수지에서 못 봤었어요. 아무튼 여기에도 이렇게 스마트폰 무선 충전 그게 있고, 드라이브 모드 변경하는 것도 여기 딱 있네요. 지금 스포츠로 변경하니까 딱 시트가 조여지네요. 열선이랑 통풍 다 같이 들어가 있고요. 아무래도 여기 특성상 이건 넓어요. 이건 넓은데 깊이는 그렇게 깊진 않습니다. 여기 뭐 C타입 USB랑 뭐 유선 충전 이렇게 있네요. 잠깐, 그렇다면은 이제 USB라는 개념은 진짜 없어졌나 봐요. 큰일 났네. 이제 앞으로 블루투스만 어떻게 듣냐. 네, 가뜩이나 핸드폰을 이제 녹화하는 것 때문에 못할 텐데.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위 소재에 대해서 제가 말씀 하나 드리자면요, 스웨이드입니다. 상당히 부드러운 소재죠. 거기에 브라운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야, 상당히 고급스럽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에도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네시스 G90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고 싶으면, 물론 젊어지면서 스포츠한 느낌의 옆모습은 상당히 공격적인 그런 좀 콩코드 여객기라고 했었잖아요.
느낌을 가졌는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제가 이거 제네시스 G70에서도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같이 동승하면서 좀 방향성을 잃었다고 해야죠. 제가 좋아했던 모델은 바로 EQ900.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우리나라만의 그런 전통성을 이제 잊혀져가는 듯한 모습이니까 그런 점은 좀 아쉽다고 생각해요. 제네시스가 아니 물론 참 좋은 차야. 유럽적인 스타일도 잘 가지고 있고 뭐 나름 실내 소재도 고급스럽고 마감 품질도 좋긴 해요. 근데 우리나라만의 그런 전통성을 EQ900처럼 다시 되찾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네시스에 대해서. 그래도 구경은 잘했습니다. 이렇게 현대모터 스튜디오 고향에서 제네시스 G90을 구경했는데요. 나름 그래도 좋은 차예요. 제가 아까 얘기한 거 전통성 없다 뭐 그런 거 등등 얘기했었는데 물론 방향성만 놓고 봤을 땐 그래도 실내 소재라든지 뭐 프리미엄 나파가죽, 스웨이드 등등 우드 처리 그런 거 보면은 나름 정말 마감 품질 하나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제네시스 너무 나쁘게 뭐 그러진 않아요. 물론 이가긴 하지만 제가 저는 평가할 때는 뭐 저는 칭찬할 만할 때는 칭찬을 하면서 뭐 좀 안 좋다 좀 그러니까 안 좋다기보다는 좀 아쉬운 게 있다 그냥 그렇게만 얘기할 뿐이에요. 과연 제네시스 G90을 언제 시승하게 될지는 수가 없어요. 시승해본다면요 오래 될 수도 있어요. 못할 수도 있고요. 오늘은 콘텐츠가 그렇게 단순했어요. 외관 실내만 찍고 그런 건 없었으니까. 네, 아무튼 영상 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운전 중이기 때문에 그 인사하는 포즈까지는 못 취하겠네요. 이상 팬맷이었습니다.